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공천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이 확정된 반면 일부 비명계 인사는 사실상 컷오프됐습니다. 앞서서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대립이 더욱 격렬해질 듯합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에선 단수 공천된 한 인사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인데요. 앞서 친윤 핵심인 이철규 공관위원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과는 지금 상반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인 걸까요? 자,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면 저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